이 기록 등록된 거를 보고 싶으면은 개인도 볼 수가 있어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내 공간, 나의 기록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나의 기록에 들어가면요. 지금까지 본인이 했던 기록들이 모두 쭉뜰 거예요. 입력, 등록된 기록들이 모두 보이고요. 근데 내가 종목별로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CWT, 바이핀 누르면 바이핀으로 했던 기록들이 쭉 뜨게 될 거예요. 장소랑 시간이랑 언제 했는지 쭉 뜨게 될 거고요. 이 기록 중에서 최고 기록, 최고 기록을 여기 보이게 됩니다. 다른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보면 지금 CWT 높인 기록 중에 최고, 본인의 최고 기록이 이 위에 보여질 거고요. 그 최고 기록의 전체 순위는 몇 등이 되는지 여기 순위가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본인의 기록을 이 부분에서 찾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체를 볼수 있는 곳은 여기 앞이하에 보면 기록 랭킹이 있어요. 이 기록 랭킹으로 들어가면 이 부분에 전체 모든 기록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보는 거는요. 자, 일단 종목이 쭉 나와 있어요. 뭐 바이핀, 노핀, 아까 말씀드렸던 스피드, CWT 수심, 이와 같은 모든 종목들이 있고요. 본인이 검색하고 싶은 종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DIN 자명 이걸로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를 좀 많이 올려놨거든요. 여러 명의 데이터들이 쭉 있죠? 자, 이와 같이 있고요. 여기서 연도로 검색하고 싶으면 2022년으로 검색하면 2022년의 최고 기록만 쭉 나옵니다. 2022년도에 설정된 기록들이에요. 여기서도 이제 남자 기록만 보고 싶은 남자 하고 누르면 남자 1등부터 쭉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자 기록으로 보고 싶으면 이 부분을 여자로 설정해서 검색 누르면 여자 기록이 쭉 나옵니다. 또 여기서도 연도는 상관없이 전체로 보고 싶으면 전체 여자 이와 같이 하면 여자 기록들이 다 나와요. 자, 여기서 지금 지역을 볼게요. 지역이 지금 뭐 한국도 있고 여기 뭐 차이나 뭐 오스트리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내가 이거를 중국에서 기록된 기록으로 보고 싶다. 그럼 차이나로 해가지고 검색을 하면 아, 중국에서 일어났던 기록은 여기 딱한 명이 있네요. 이와 같이 볼수 있습니다. 국적으로도 볼 수도 있어요. 국적으로. 중국에서 일어난 사람 중에 국적이 어디냐에 따라서 만약에 다른 거 아무거나 넣어볼까요? 아프가니스탄 검색하면 네, 없죠. 자, 이와 같이 검색 옵션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검색 옵션을 통해 가지고 특정 지역, 특정 지역에서 일어났던 거, 특정 지역이 특정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기록 이런 식으로 다할수 있고요. 그걸 연도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부분에서 이 검색 옵션을 통해 가지고 다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요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기록이 똑같이 25m를 한 같은 기록일 때는 기록을 실행한 날짜가 빠른 사람이 등수가 위에 뜨게 돼 있습니다. 같은 기록일 때는 누가 먼저 했냐를 1, 2, 3위로 해서 이본 사이트에는 설정되어 있다는 거 참고 삼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기 들어가셔서 본인 기록들도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